제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토창민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평적 고찰입니다. 물론 부제로는 필리핀어 선교사 훈련 및 파송에 대한 실질적 제안이 되겠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동역, 수역, 취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부인이죠. 김혜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와 합신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있고 영국에서 웨일즈 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 선교회 해외 선교 훈련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한국인 팀과 국제 훈련팀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지도 교수로 있고 크리스 미션 대학교의 디미스 과정 교수로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0분을 이런 식으로 쓰고자 합니다. 토창민 선교사 훈련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10분, 바울 선교의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한 후에 그렇다면 필리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제한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페이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퍼의 제목은 토창민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평적인 고찰입니다. 그러나 세미나 이곳에서 발표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필리핀어 선교사 훈련 및 파송에 대한 제안으로 약간 실질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선교회는 2004년도에 전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바울 선교회는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발굴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이동희 목사님 대표이사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빠져나와라.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도와라. 이게 선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동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저희가 약 92개국에서 4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약 32 종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현지인들만 선교사로 훈련하고 파송하고 동원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동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이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동원하고 발굴하고 파송하는 사역에 대한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와 타당성, 합리성, 논리성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연구가 제 개인적으로 2008년에 시작이 되어졌고 2008년부터 매년마다 필드 선교학자 포럼에서 썼던 글들을 발표하고 경청을 하게 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은 제가 폴러 선교대학원에 방문 교수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교수들과 함께 현지인들 선교사를 훈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이 과연 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거치게 되어지고 2012년도 시카고 한인 세계선교대회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엔코이 대회 한국에서 있었죠. 그곳에 가서 동일한 주제로 선교 지도자들과 토의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는 AMA 대회 때 동일한 주제로 Church Planting Beyond Mission Planting Beyond Church Planting이라는 주제로 AMA 대회 때 제가 또 플래너리 세션에서 리더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것은 성경적, 역사적, 선교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증명된 것이며 이것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발제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20개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켜졌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근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토착민인 현지인들인 제자들을 훈련하였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서바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가 아닌 주후 16년경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라보의 지도입니다. Map of Strabo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주전 24년부터 계속해서 1세기에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과 모든 상인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더 가십시오. 네, 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에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당시에 사용하던 그 지도입니다. 즉, 여기 보게 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다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서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맨 오른쪽에 세레스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는 이 지도를 이미 머리에 두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실질적인 경계를 넘어가라는 그 문화를 넘어가라는 그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만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 칭찬할 때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새 안식일밖에 없었지만 이 교회는 분명히 자신들의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갑니다. 유사 문화권으로도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에서 찾고 싶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는 지금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약 1120km의 육상도로입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간선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자신들의 문화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더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는 토착민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한 번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후에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역시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복음의 전달자, 수용자가 아닌 복음의 전달자,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전략과 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훈련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reliable man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입니다. 롤랜드 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회심자들 중 선택한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일부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임명한 후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였다. 사도 바울의 원리는 그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물론 그곳에서 엘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도자들이 현지인인지 유대인인지 프로사일러트인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원칙에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친화적인 현지인 지도자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현지 지도자, 토착민 지도자를 선택하고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훈련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어로 보시면 더 클리어합니다.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Life and doctrine입니다. Theology가 아닙니다. Doctrine입니다. Life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하고 이 두 가지를 네 스스로를 훈련한다고 한다면 You will save both yourself and your hearers. 너뿐만 아니라 너의 제자들, 너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은 현지 지도자, 현지 로컬 사역자에게, 현지 로컬 사역, 선교사에게 말하는 것은 Watch your life and doctrine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Theology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바울 서신은 복음서이면서도 선교 훈련서, 현지인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리키고 있는 지침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근거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수도원의 정신은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섬기는 운동이지요. 수도원의 확장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지를 훈련합니다. 다른 전략 거점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현지를 훈련해서 그 먼 거점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켈틱 수도사들의 수도원 분포도입니다. 잘 보시면 일정 간격으로 수도원이 그리고 스테이션이 구축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전합니다. 현지인을 훈련시킵니다. 현지인으로 하여금 더 멀리 있는 동네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을 또 리크루트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수도원이 어떻게 선교 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적인 인사이트를 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윌리엄 케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는 선교지 안에 선교지다. Mission fails in mission field.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라고 말을 합니다.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Mission fails in mission field.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인도인들에게 선교적 책임을 일깨워야 한다. 인도인들만이 인도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 whole universe, universal gospel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윌리엄 케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가 할 수 있으나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책임을 계속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케리가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태평양 군도 선교, 태평양 군도, 하이티 이런 거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와 존 패턴이 태평양 선교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작은 카누를 타고 더 먼 다른 섬에 가도록 합니다. 스티븐 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토착민 선교사들이 신겨진 자신의 피를 흘려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교회는 계속 자랐는데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럽 선교사들을 의존했을 경우 성장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7명 중에 1명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조선은 고래로 공맹의 돌을 받아 윤리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공맹의 돌을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중국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공맹의 돌을 받은 만큼 십자가의 도로 보원하자는 겁니다. 이 발언에 한국인 대표들은 일제히 호응했다. 속이 정말 연약한 한국 교회입니다. 연약한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은의 심정과 보은의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선교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돈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교육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박태로, 김영춘 이분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맨 왼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툴리안입니다. 가운데는 키프리안, 오른쪽은 어거스틴입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건축된다. 키프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철학과 신학을 기초를 놓은 분들입니다. 모두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세기에 이슬람들이 몰려왔을 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하다, 물질이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착 사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제들은 로마에서 직수입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지어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제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버버, 다 그곳에 토착원인 버버를 말하지 않습니다. 버버 성경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이집트는 꼽대기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어느 성경이 있고 그들의 사제들이 있고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이 있었으나 교회가 decline하고 declension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토착 현지인 사제, 토착 현지인 전도자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입니다.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사용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보냈을 때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많은 아픔도 있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성격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란드 알렌, 잘 아시겠지만 케냐 선교사로 나갔던 분입니다. 성격적 근거는 제가 모든 레퍼런스를 의도적으로 영어로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미셔널 처치와 미셔너리 처치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한 것은 미셔널 처치인지 미셔너리 처치인지에 대해서 영어로는 한국말 똑같이 선교적 교회지만 이분들이 말했던 것이 과연 미셔널 처치인지 미셔너리 처치인지 한번 정확히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롤랜드 알렌 이렇게 말합니다. 눌러주십시오. 교회는 worldwide mission for worldwide work. 교회는 월드 미션,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Every member, 빨간 줄입니다. Every member was potential a missionary.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선교사였다고 말합니다. His converts became missionaries. 회신자들은 전부 다 선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Witnes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1910년대에 나온 글입니다. 다음입니다. 허버드 켄, 우리 잘 알죠? 허버드 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허버드 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did not plant missionary churches.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선교 중에 75년입니다. 거의 5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만, church planting만 했다. Missionary church를 세우는데 우리가 게을렀다라고 말합니다. 50년 전에 나온 말, 이야기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applied only to the Christian in the West. 서구 교회만 선교에 강조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75년도입니다. 50년 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데이비드 보시, 우리 잘 알죠? Transforming Mission. 데이비드 보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행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Every church, everywhere was understood to be a state of mission.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선교에 놓여져 있다.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상황과 책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랄프 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서구 선교사의 general failure,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failure to plant mission society, 선교단체, 선교동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Most serious strategic error였다.
말을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선교를 밝히지 않는 거,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는 거, 선교사 훈련시키지 않는 거, 동원하지 않는 거, 서구교회의 심각한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왜 잘 알고 있습니다. E0, E1, E2, E3.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이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해외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비컨 미셔널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미셔널 교회로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미셔너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very strategic thing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모스크바에서 아마 대회 때 말한 겁니다. 2002년인가요? 선교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지리아에 가서 요르바라건 쪽에 가가지고 어떤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미시올로지컬 브렉트루 돌파의 이름이죠. 선교적인 돌파를 합니다. 영적 전투도 뭐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진다. 이것은 선교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교회들의 숫자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교가 아니다. 전도 활동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요르바족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요르바스에는 미션을 자기들 선교사를 말합니다. 나이지라는 요르바족이 자기 동족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이곳이 바로 진정한 선교 운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날포인터가 말하는 것은 선교사가 가는 것 선교입니다.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미션러지컬 브레이크를 경험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경계를 넘어가서 또 역시 미션러지컬 브레이크를 경험하고 사역을 하도록 할 때 진정한 선교가 무궁적인 순환체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폴 피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선교 운명 운동사,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처시 교회가 미셔널, 여기 가려고 미셔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셔널의 의도가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의 미셔널이냐 아니면 미셔널이냐 했을 때 그분이 분명히 저에게 말해주셨습니다. 미셔널이다. 교회가 더 이상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선교사로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토착교회가 아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마를린 넬슨 교수입니다. 액취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셨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교단체를 조종 부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입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착민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는가. 초대교회일 때 이미 시도되고 있는 시험된 계획이다. 세계 각지의 모든 나라에 예로시 꼭 들어만 한 가지 계획이 있다. 어느 곳에든지 실행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성공한 계획이다. 재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다. 성령을 통해서만 움직여줄 수 있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그분이 쓰신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다. 선교사는 토착교회를 세우고 토착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선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교회를 자립시키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큰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정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저는 지금 간략하게나마 성경적, 역사적, 선교 신학적, 실천적으로 성경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이 현지인을, 토착민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발굴하고 파송하는 것이 정말 지속되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연구의 기초에서 저희 바울 선교회는 어떻게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92국에서 452명이고 저희들의 사역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사역의 키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Equipping local disciples as global missionaries. 오부님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넘기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비전도 종교적 현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87년부터 저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목적입니다. 자국 선교사를 발굴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인 중심의 선교 지향적 교회를 만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 숫자 멤버십을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개척 제자훈련, 목회자훈련 신학교육을 했고 이제까지 57명의 필리핀어 훈련을 받아서 45명, 약 12명이 엄청나게 추천을 받고 엄선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수고 자, 딱 9명인데 국적이 6개입니다. 저희가 훈련원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We exist to train candidates to be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글로벌 미션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 3개입니다. 4개입니다. 하나는 오퍼,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멘토링을 하고 우리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지 나가기 전에 타문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칭입니다. 코칭은 우리 선교사들로 하여금 미셔너리 리서처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훈련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LAMPS, Life, Acculturation, Missiology, Physical, Spiritual Enrichment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이 활동은 다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Spirit, Strategy,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 바울 선교의 훈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DNA는 이 네 가지입니다. 선교사 7대 정신, 절대 구원의 확신, 절대 소명, 절대 기도, 절대 복종, 절대 감사, 절대 헌신, 절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 선교, 신앙 고백, 수도사 영성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코칭, 케어링, 커넥팅, 이 세 3C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 팀들에 대한 멘토링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전략에 있어서는 사람이 전략이다가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즉 전략가로 훈련하고 동호가로 훈련하는 겁니다. 동호가는 formal training, informal training, non-formal training 그리고 앞에 그 전략계에 있어서는 mapper, mentor, 모델입니다. 모델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필리핀어 교회를 위하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터를 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비마을성교, 국제 그리고 협력성교단체 7개에서 함께 협력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전에는 100% 바울 선교사 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그 비율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거의 80%, 70%가 우리 협력하고 있는 교단들, MOU를 맺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0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바울 선교사 제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다 나이지 아프리칸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필리핀어는 이곳에 의해서 미션 파트너들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3년이 마친 후에 하고 재정은 훈련 기간은 바울 선교에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50대 50이고 3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끊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되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안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걸 넘겨주십시오. MOU를 맺어서 IMB, OS, One Sending Body와 함께 또 뵙고 있습니다. 자, 3년 사역에 돌아왔을 때 재파송 15명이 다시 돌아갑니다. 재정 지원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안 간 분들은 목회를 하고 여기서 기독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안 나갔다고 해서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선교사적 교회를 하고 이분들 제자를 저희 훈련원에 다시 보냅니다. 선순환 구조가 계속 10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정이 이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가면은 대부분 자비량 개인 사역으로 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결국 토착민 선교사들의 결론적으로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 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31개 교단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신학적 전통들이 있죠. 복음주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 안에 흐르는 정신이다. 이게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저는 복음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복음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 정신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미션 플랜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처치 미션, 미션 플랜팅 아웃리치, 미션 인미, 유스 미션 캠프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걸 하나 제안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협력과 상호우정과 있어서 공동 비전, 에토스와 creating shared value, 우리 안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필요를 느낀다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사람이 구축, 함께 연합해서 훈련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세안 시대에 맞춤 성사 훈련 마지막입니다. 다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바울 선교사 이 훈련생들에게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믿음 선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 공동 선언문입니다. 30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믿음 선교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는 선교사가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전체를 빠짐없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창의성,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구현된 선교 원리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필리핀 선교사의 재정 보고서입니다. 얼마 저희한테 받죠? 또 2,000불을 받았네요. 이번에는 저희는 500불 보냈는데 나머지를 후원 받습니다. 그 다음 겁니다. 이 형제 자매가 자기들이 캄보디아 학생들을 돕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의 자존심까지 이분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받으면 이 사람 이분들을 흘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돈 이야기 하질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맛본 이분들은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분들을 믿어주고 동역자로 삼기 서로 갈 때 이 귀한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이 나중에 한턴 두턴 마치신 후에는 필리핀 각 본교단에 돌아가서 신장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직접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훈련 퀄리티를 높였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도 있지만은 인텐시브라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건물 규모를 5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이 부속 건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함께 나눌 용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북부 또는 중부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의도가 계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저희가 이제 휴먼 네트워크 강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7개국에서 이분들이 오십니다. 미국 이분들이 자기 비행기값 대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해드리면 사실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먹는 값이 100불입니다. 1인당 먹는 값이 100불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인들과 같이 먹었을 때 기준이 100불이었고요. 다음 두 주에 시작되는 현지인 훈련은 로컬화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미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주방팀이 80불까지 먹는 식비는 제공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 견적이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은 풍하시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국제단체 가서 강의하고 그분들이 오는 게 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고 나면 경비는 그렇게 우리 센터에 있는 분들이 한 세 분 계시다면 한 달은 이거, 한 이거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괜찮고 협력을 해도 좋고 네트워크를 구축해도 좋고 위탁을 해도 좋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네네. 저희가 교단적으로도 훈련원을 이제 제대로 좀 갖추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 많이 있고 잘 돼 있는 바울선교회 같은 곳에 위탁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발제할 내용이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을 오늘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도 사실은 이런 데에 저희가 좀 협력해서 많은 이 토착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바울 선교회의 훈련 커파시티를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남아를 좀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들이 꽤 있어요. 네네. 꽤 있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사들이 아 그런 거는 바울 선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 없다고 한다면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캄보디아나 라오스 뭐 이런 데 가면 필리핀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확히 아, 이 한국 선교사들하고도 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네.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네. 아, 저 부분을 어떻게 아, 쉽게 얘기하면 봄도 샌딩 바디가 어떻게 아, 이렇게 좀 깨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3년 후에는 저희가 일단 협력 관계로 돌아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필리핀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고 그곳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장기로 나눠 있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그 바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훈련에 어떤 다른 곳들과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디 사람을 어디로 어떤 사역으로 얼만큼 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선교사로 우리가 훈련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파워 도미넌한 미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무나 불러앉혀서 훈련시키면 저절로 선교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한국 선교사들의 복제판을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바울 선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사 훈련의 내용은 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딱 존재하는 이유는 트레인하는 거고요. 그 크라이스트라이크 밸런스드 글로벌 미셔너리 이런 멀티 컬처를 컨테스트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면은 필리핀 교회의 4세대 선교 지도자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파워 도미넌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융합이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서의 합리적인 실용주의고 실증주의적인 합리적인 선교 훈련 방식이 있고요. 동양적인 그리고 필리핀적인 한국적인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섞느냐가 트레이너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곳이다라는 샘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10년째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계속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피드백을 받고 학회에 나가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필드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보완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모릅니다. 계속 보완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안목을 넓히는 훈련을 한다. 저희가 말하시는 게 그것 같고요. 트레이너로서의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는 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뒤처져 버리면 훈련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팀 4명이 항상 움직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딱 이거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면 지금도 체인징 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 예. 주요장입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훈련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자체로 안 됩니다. 네.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필리핀 뭐 젊은이들한테 네. 중요한 거는 뭐더라도 성경을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네. 그분들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네. 그
그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가 선교사로서 하는 건 성경에 대한 것과 더불어 저희가 성경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자 훈련을 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공부 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위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는 모든 과목이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신학을 가르칩니다. 오버뷰로 가르칩니다. 성경신학을 가르칠 때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을 성경은 성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제가 훑습니다. 다음에 성경 강사가 와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중에는 신약을 완전히 한번 다 읽고 구약단 3.2까지 읽으면서 그 맥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각 교단으로 돌아가면 워크스부터 바이블이나 이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온도적 트레이닝 또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에 성경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는 것과 더불어서 암송하고 암송 무지 많이 시킵니다. 암송하고 맥을 잡는 곳에 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가르칠 때 선교 역사를 가르치고 조지 신학을 가르칠 때 모든 각 제너럴한 이반젤리칼한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는 신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침례가 우선이냐, 스프링클 베피즘이 우선이냐, 이머션 그거 할 때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모두 다양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10여 년 걸치고 사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분은 필리핀 선교 40년을 이제 넘어서는 시점에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지 간에 지금 이제 필리핀어들을 제자화시켜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인 선교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교훈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보완되어졌으면 좋겠다. 함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어떤 트렌드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거를 마지막 남은 성경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로 보지 말고 정말 이것이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좀 증명된 성경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훈련에 대한 시각이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연합을 해서 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필 한선협이라고 하는 커다란 엄브렐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별로 또는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각 회원 단체들 간에 협력을 하게 되면 저희는 1년에 비는 달이 없습니다. 훈련이 계속 돌아가기 힘들어나 비는 기간에 있다면 제 오퍼를 해서 저희 와서 인텐시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심바이오시스, 공존이 이런 게 있다면 유기적인 협력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